지금 여기 벨랭탑이라는 곳에 왔는데, 1514년에 건축을 시작하여 6년 만에 완공이 됐대. 마스코 다가마, 아, 인도왕의 축하하는 의미로 만들어졌는데. Do you know 마스코 다가마? 나중에는 외세 방어와 공격을 위한 타워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Why you don't know about history of Taiwan? 마스코 다가마. 포르투갈에서 꼭 가봐야 되는 제로니무스 수도원과 함께 마누엘 양식의 아름다움, 마누엘 양식의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치얼스. 오, do you know Colombo? Yeah, Vasco da Gama is like Colombo. Try. Yeah, you took a lot of time in Switzerland, why? Yeah, but not so cute. Ah, so small? Okay, this time you have to take the train to go to Time Out Market. Time Out Market. So big. Oh no. 한 바퀴 돌아봤는데 뭐 음식 종류도 뭐 선택의 폭도 좁고 가격도 비싸고 시끄럽고. 키티는 뭐 나도 그렇지만 뭐 저 안에 돈 내고 들어가서 보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엄마나 뭐 형들이랑 다음에 오면 돈 내고 들어가서 보자고. 얘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 지금. 근데 뭐 이거 다 뭐 들어가서 봐도 별 의미도 없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하양처럼 다니는 거지 뭐. 고프로기기. 고프로 촬영 정지. 아까 이 다리를 건너다가 본 건데 저쪽에 저 긴 서강대교 같은 거 옆에 그 브라질 가면 예수상 있잖아. 그게 저기 있어. 여기가 리스본 중심가에 시작하는 광장과 대문이네요. 저 위에 조각상은 멋있다. 조각상이 굉장히 커요, 위에 저. 뭐 만원이에요 만원. 점심시간 12시 전부터. 여기 사람들은 뭐 생선 튀길 때나 소고기나 뭐 이런 거 나갈 때 오일을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그냥 뭐 막 뿌려가지고 소스처럼 뿌려 먹어요. 이거 새우 먹으러 왔는데 새우 오일 대학. 근데 이거는 뭐 아무래도 가격이 나가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전화해서 예약하면은 거기다가 보여줄게요. 전화를 하래 오기 전에. 정원이 정원이. 이 꽁치랑 99% 맛이 흡사해요. 아, 공깃밥에 싹 올려가지고 그냥 먹어야 돼. 그리고 포르투갈 올 때 나무젓가락 챙겨 오세요. 나무젓가락. 샐러드에도 위에다 그냥 올리브오일만 뿌렸어. 야채도 뭐 없었다는 게 그냥 오일이야. 그치? 오일. 올리브오일은 그냥 반발을 해놨어. 이게 만원. 이게 만원이야 만원. 500cc 세 잔 정도의 스테이크 정어리 7마리 26,000원.